안녕하세요. 저는 최관호라고 하고요. 엑셀 게임즈라는 게임 개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 있은 지 벌써 한 20년 정도 됐고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고 경영 맡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처음 산건 대학교 때 이제 그 뭐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서 386이 막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한 건 중학교 때 친구네 집을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아마 그쪽 분야에 계셨는데 집에 PC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몰랐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디스켓을 넣으면서 이게 디스켓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야 정석이네 집에 갔더니 컴퓨터가 있더라. 근데 비스켓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디스켓을 비스켓으로 듣고 야 비스켓이라고 하던데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야 아니야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는 뭐 컴퓨터는 전혀 안 다루다가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때도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때는 리포트도 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접할 일이 많지 않다가 이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썼던 것 같아요. 삶이 그냥 송두리째 변한 건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이 나온 것도 벌써 30년 나왔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것도 거진 30년 돼가고 PC는 또저 전이고 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변화의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행운이고 어찌 보면 되게 힘겹게 따라가고 있죠. 컴퓨터에서 이제 폰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AI까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걸 굉장히 힘겹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억의 편린이라 그럴까? 내 기억들을 이렇게 조각조각한 기억들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기억들을 모아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이따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옛날 애기들 어릴 때 사전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PC에서 모아서 이렇게 그 뭐죠 슬라이드쇼 보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이렇게 취미가 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마 앨범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또는 저와 저의 젊을 때와 아이들의 어릴 때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인생 게임이라면 뭐 과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테트리스죠. 테트리스 우리 때 이제 오락실에서 오락실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끝나면 막 가가지고 하고 밤에도 막 이렇게 띠리리리 하면서 이게 막 내려오고 밤에 자면서도 맞추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호감? 호감을 가지게 된 얘기가 됐고 게임 업계에도 자연스럽게 오게 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게임 업계가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어떤 유행이랄까요? 새로운 흐름에 되게 민감한 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년 전에 이제 뭐 VR이 또 한참 나왔을 때막 그러고 또 작년에는 이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화두였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올해는 단연코 챗GPT로 시작된 AI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개발할 때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짜는데 아 그런 거를 뭐 AI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게임 안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실례로 그 우리가 이제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서 가이드해 주는 가이드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형화돼 있는데 AI로 해서 이제 개인화가 되면 그 개인에 맞는 추천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를 개발하는 흐름은 꽤 됐거든요. 챗GPT는 이제 언어 관련된 건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그 그림 그려주는 AI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사실은 가져오는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 있는 2, 30년이 사실은 사회적 편견이랄까와 사실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근데 또뭐 예를 들면 저희 딸들은 딸만 둘이어서 게임 잘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보고 틱톡 보고 그래요. 제가 제발 차라리 게임을 해라. 게임은 인터랙션도 있고 머리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는데 이게 뭐냐 그랬는데, 거꾸로 게임을 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자녀가 게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좀더그 그냥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경험을 선사해주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PC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발전되면서 게임 회사들의 매출이 엄청 높아졌는데, 뒤집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유저들이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불하는 돈만큼의 어떤 효용이랄까, 만족이랄 걸 얻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한 20년씩 된 게임들이 있어요. 그 게임의 유저들은 그 게임이 사실 삶의 공간이에요. 친구들의 공간이. 그래서 게임에서 망할까 봐서 모아가지고 아이템도 사주시고 그러거든요. 아마 게임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유저들과 관계는 그렇게 이어져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송재용 대표가 사실은 천재 개발자라고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말끝마다 하는 얘기 했어요. 코딩 줄잘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코딩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전그 말이 참 공감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게임을 만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필수 조건 같은 건데, 사실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됐고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인내 있게 갈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플랫폼, PC나 폰이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래머 같으면 언어도 계속 새로운 언어들이 나와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화가든 다 기획자든 다 마찬가지여서, 어쩌면 게임 업계에 있다라는 거는 계속 공부해 가야 되는 과정이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어서,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안에서 일하는 건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그 컴퓨터가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도 그렇고 IT 모든 서비스들이 그 컴퓨터 또는 인터넷 또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더 의미 있게 부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나 싶으면 좀 반성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박물관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한 영역으로서 또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의 어떤 집대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